최팀장입니다. 자, 이번엔 제2탄 아게 다시 도우, 또 하나는 가리비풍 아게. 아게 다시 도우 여러분들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우리 두부에다가 분을 묻혀서 또 튀겨내야 되는데 일정하게 모양도 낼 수가 없어. 그런데 분을 만들었는데 튀김은 또 자꾸 떨어져.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 피가 여러분들 굉장히 얇아야 돼요. 요즘 시중에 파는 것들 막 저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굉장히 두꺼워요. 그리고 막 두꺼웠다 보니까 이 두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. 그래서 얇게 피를 또 이제 저희가 입혀놨어요. 여러분들 그냥 살짝 튀겨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쪽에 나와 있는 가리비풍하게 가리비를 완벽하게 재현해놨습니다. 튀김 요리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배달 전문점에서 도시락용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또 소스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. 그거랑 같이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요 두 가지 제품 또 채팀장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소개! 모양 보이시나요? 너무 예쁘게 이렇게 모양이 나와있어요. 그리고 피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보시면 피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. 두부에 뭐 묻혀놓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어요. 이 무즙하고 이 흡수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또 이 얼만큼 또 이게 쭉쭉 빨아 들어있는지 먹어봐야 돼요. 네. 자. 와. 야, 두부 왜 이렇게 좀 부드러워, 이거? 입에 들어갔는데 녹아! 아게다시도, 맛있다, 근데 두부 진짜. 와,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겉바속촉. 딱 좋아. 두 번째. 가리비풍하게. 가리비! 아닌데, 가리비! 근데 진짜 먹어봐야 돼. 가리비인지 아닌지. 자, 이렇게 해서.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. 끝났네. 식감이 일단 가리비. 촘촘히 나와 있는 그 살결. 가리비의 맛과 향과 식감과 가득 숨어져 있는 이 가리비풍하게. 마켓에서 제대로 된 거 갖고 왔네요, 이번에. 그죠? 가리비풍하게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2탄 이렇게 아게 다시 도우와 가리비풍하게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! 시즌 사이사이에 우등이 있는 것 같아. 소갈에도 박혀있어. 사이사이사이사이. 동그란 사츠마하게 우등에 식화사 원액으로 만든 그 하이볼 준비했습니다. 이 상큼함.